예, 어떻게 해도 레빗 예, 2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패밀리 세 번째 패밀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레빗 아키텍처 2013 패밀리 만들기라는 책의 내용에서는 네 번째 패밀리가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기둥 하나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번 패밀리 작업에는 회의 테이블이 맞나요? 우리 그 회의실 테이블 그 이제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죠. 하여튼 테이블을 만드는 걸 하는데요. 이 테이블 패밀리를 만드는 과정에 카테고리라든지 또 유형 또는 이제 뭐 재료나 패밀리를 조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기능들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된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시작을 하면서 점점 가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이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나 봅니다. 네, 요즘 저 강의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번이죠. 이제 한동안 좀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휴식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강의가 막 한 달씩 미뤄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피로가 좀 회복되는지 거의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지금 강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바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광고 좀 눌러주세요. 아, 광고 수입이 너무 없어요. 저거 들으시는 분은 좀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버리니까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광고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저에게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면은요. 이제 그 패밀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 작성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터법 일반 모델. 왜 일반 모델로 하느냐? 원래는 가구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미터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알겠지만 이제 뭐 카테고리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고 하는 거니까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미리 그 해당 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미리 그 설정을 미리 돼 있다라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설정으로 이제 하게 돼 버리면은 그냥 하면서 쭉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일단은 이 레빗 자체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템플릿 미리 설정해 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번에 그 책상을 했을 때는 가구를 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가구로 이렇게 등록이 됐었는데 이번은 이제 일반 모델로 합니다. 일반 모델로 하면은 이제 카테고리나 이런 게 이제 지정이 안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인 모양은 똑같아요. 뭐 어떤 프로젝트 탐색기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뭐 보시면은 이제 참조 평면도 뭐 앞, 뒤 지금 이제 이건 평면에서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안 나와 있나요? 하여튼 우리가 네, 평면 이제 참조 레벨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평면 레벨에. 그래서 위아래, 앞뒤, 그 다음에 좌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참조 평면이, 요거 선이 아니라 면이라고 그랬죠. 면을, 이제, 단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면이 평면에 대한 면이 아니라 인면에 대한 면이다 보니까, 요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먼저 카테고리를, 하자면 이제 카테고리가 일반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에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빗의 카테고리를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한번 이제 열어볼까요?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나? 어디 보자. 이쪽에는 그건 아니고 이제 홈의 이 특성 패널 요거죠. 요게 이제
그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라고 나옵니다. 여기를 딱 클릭을 해주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필터 리스트에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파이프로 인해 건축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가구 시스템 구조 기둥 구조 기조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패밀리 매개 변수가 쭉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로 되어 있어요. 일반 모델로 되는데 저는 이제 가구로 만들 거예요. 그냥 일반 가구죠. 뭐 시스템 기둥 구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일반 가구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패밀리가 가구로 바뀌었어요. 패밀리가 아까 일반이었는데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카테고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요것만으로도 이제 카테고리를 바꾼 거예요. 이 카테고리는 이제 뭐냐면은 어디 보자. 이제 건축 템플릿을 바꿔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새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 자 이게 구성 요소 이거네. 여기 보면은 쭉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일반 가구니 뭐니 이제 이 뭘까 이게 패밀리가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나오려나?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가구도 지금 이제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로딩돼 있는 이제 가구 쭉 이렇게 종류가 쭉 있잖아요. 이게 나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카테고리는 분류인 겁니다. 다시 한번 좀 닫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패밀리들을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 쓰이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놨습니다. 이제 회의 테이블을 만들려는데 우리가 만든 이제 회의 테이블이 뭐 이제 상판이 있고 지지대가 있고 다리가 있고 보호캡이 있어요. 그럼 일단 먼저 이제 하나 만들어 갈 겁니다. 맨 처음에 기본에서 참조 평면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 선택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선 선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면인데 면을 선택을 하지만 왜 선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기준 면에서 이게 면은 기준이 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간격 띄우기에 600을 입력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60이에요. 저는 분명 60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6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레빗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커서를 옮기면은 예를 들면 0에서 제가 600 치는 사이에 이게 다른 데로 신청 저기 이렇게 막 다른 데로 가버리면은 얘가 입력이 안 돼요. 중간에 뭐 멈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보고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숫자가 잘못 입력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숫자 할 때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에 좌우에 하나씩 참조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간격 띄우기를 300으로 바꿔주시고 위 아래 아 요즘 엑시드 하니의 위 아래 그 위 아래 이게 참 유행한데요. 자 위 아래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2를 넣어준다. 이 42라는 수치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 회의 테이블이 있는 거를 뭐 자로 재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설계 도면을 입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기는 수치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그 각 요 네 개의 참조 평면에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렬 치수를 넣어줍니다. 자 애초에 만들어졌던 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2키로 2키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옮겨준 거는 단지 이 EQ를 클릭하기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1200짜리 치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블을 매기 변수 추가를 해줘가지고 이제 여기에 폭이라고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릅니다. 또 이제 600도 매개 변수를 넣고 이거를 깊이로 해줍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폭 깊이에 해서 이제 치수가 입력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정렬 치수를 넣어주고 요거 해줄 때는 제가 요거는 잠수를 아직 안 잠궜죠. 예, 빼먹었습니다. 일단 잠수를 잠궈줍니다. 예, 점선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얘는 점 잠궈주시고 자 이제 기본 평면에 치수랑 그 참조 평면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인면도로 갑니다. 앞면으로 가면은 참조 레벨이 있고 여기에 다시 이제 다시 작성 기본으로 가서 참조 평면을 해주고 선 선택으로 바꿔주시고 맨 처음에 간격 띄우기 값을 8 이게 너무 이 이게 제가 마이크로 쓰는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녹음을 하는데 손으로 들고 하니까 손이 좀 불편하네요. 자 너무 작을 때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게 아니라 마우스 휠로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위쪽에 일단 8 그 다음에 10으로 바꿔주고 또 10 130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처음에 요게 그 8 값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10을 해주고 이제 참조 레벨에서 이거 잡아줘야 돼요. 10 그 다음에 630 이제 630이 생겼고 635 1로 745 아이고 잘못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745 여기 생겼죠. 예. 그다음 얘는 삭제를 해주시고 아 그리고 이 레빗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다가 바꿀 때는 항상 ESC를 두 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중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번 이게 왜 ESC를 두 번 누르냐면 ESC를 한 번 누르면은 연속되고선 똑같은 작업하는 거를 중단시키는 거고 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명령어를 중단시키는 거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을 하는 거를 이렇게 두 번 정도서 일단 명령을 정지시켜야 다른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이렇게 딜리트 시키는 거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고 하려면은 두 번씩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렬 치수를 넣어줍니다. 이제 지금 이게 참조 평면이고 이게 참조 레벨. 아 이게 뭐가 잘못됐나? 아, 아닌데. 참조. 아 여기 원래 참조 평면이 있구나. 자. 일단은 이제 참조 레벨이나 참조 평면하고 이 평면이 이때 평면하고 이렇게 745짜리 요 저기 요 정렬 치수를 하나 그 기입을 합니다. 이건 뭐 락을 걸어줘도 되고 안 걸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제 ESC 키를 두 번 눌러가지고 예 이제 다시 또 명령어 상태라서 이 정렬 치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션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높이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뭐냐면 이 테이블의 전체적인 높이가 이제 745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높이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수는 지금 이제 다 들어갔어요. 다시 이제 정렬 치수를 넣어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치수가 크죠? 이게 지금 20분의 1로 돼 있어서 그래요. 뭐, 50분의 1, 아이고, 더 커지는구나. 참, 더 작아지려면, 아유, 1:1은 너무 작다. 2:1도 너무 작은데, 아, 10분의 1, 10분의 1로 하니까 괜찮네요. 예, 요 5mm, 80mm, 30mm,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죠. 지금 이 자물쇠를 잠궈줍니다. 여기는 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서 늘릴 수가 있는데 뭐 상판이라든지 어떤 그 지지 구조물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물쇠를 걸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밑에도 또 있네요. 밑에도 정렬 치수를 해줘가지고 탭키를 눌러서 참조 평면을 해주고 아 요거 10이네 예. 8짜리 치수를 하나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잠가줍니다. 밑에 이제 고무 패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맞춰주고 ESC키를 눌러서 종료한 다음에 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요 참조 평면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름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를 ID 데이터 이름을 요 참조 평면 이름을 바꿔주는 건데 여기를 이제 지지대 이 부분이 아이고 지지대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 요 세 번째 요거를 선택을 해서는 요거는 이제 다리 네 여기 다리라고 나오죠. 요거는 아무 이름이 없고 여기가 지지대 면이고 여기가 다리의 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이제 아래쪽에서 세 번째를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보호캡. 그러니까 이 이름은 뭐냐면 이 참조 평면의 이름이에요. 네, 이제 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높이까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치수를 정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 유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패밀리가 유형이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뭐 깊이, 높이, 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수 값이 이제 들어간 거죠. 이제 여기 보면 패밀리 유형 새로 만들기가 나와요. 이제 아까는 카테고리였고 이거는 패밀리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아래 단계가 되는 거죠. 새로 만들기를 해서 그 이제 이름이 나오면은 이 이름에다가 이제 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길이 1200. 영어 X자를 쓰는 게 좋아요. 눈표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텍스트니까 이름이니까 X를 해야지 곱하기 값이 계산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냥 X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길이 폭. 그 다음에 높이. 아 이제 폭 깊이 높이. 예, 이 순으로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 이름이 없던 이름이 이제 새로 생긴 거. 그러니까 책상에 예, 책상에 이 테이블 회의 테이블의 이름이 1200에 600에 745라는 게 나온 거죠. 이 값이니까.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또 만들어요. 아까 요 이름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1500 그다음에 600 745를 만듭니다. 예. 이제 1200짜리가 있고 1500짜리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1200에 600에 45는 그대로 왔는데 1500에 600에 745가 되면은 요거 요거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1500. 자, 이건 뭐냐면 1200짜리하고 1500짜리하고 두 가지를 유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폭의 데이터가 바꿨으니까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지금 이제 어디 참조 레벨에 보시면은 15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유형이 지금 이제 패밀리고 어디에 나오나? 유형을 제가 1500짜리로 했기 때문에 1200으로 바꾸면은 이건 이제 1200 값이 그러니까 이 폭에 아까 이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함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 아 이거 하여튼 폭이라는 기본적인 네임이 이름이 있고 거기에 값이 있는데 제가 그릴 때는 값을 먼저 입력을 하고 나서 이름을 정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준은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서 이제 그 값을 두 가지 값이 존재하는 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같은 이름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00짜리, 1500짜리 두 개 가지고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좀 더 큰 거를 하나 또 새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1800, 그 다음에 900, 그 다음에 745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 1800이니까 이거 당연히 1800으로 바꿔줘야겠죠. 1800. 그 다음에 얘는 900이겠죠. 적용 확인. 지금 이제 1800에 900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기본으로는 1200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아 이게 설명이 되면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치수의 변화폭이 있는 세 가지의 모델을 지금 만든 겁니다. 요 원리를 설명을 하려면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값을 그러니까 이름을 놔두고 그 이름의 값을 바꿔 주면은 이 치수가 바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다시 1200에 600짜리로 왔습니다. 자, 이제 보호캡을 먼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작성으로 와가지고, 일단 이제 평면에 참조 레벨이 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식 패널에 이제 혼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에, 이 이제 혼합은 뭐냐면은요, 이, 하단을 만들어 놓고 상단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입체 원통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그, 이것처럼, 요 하단을 사각형을 만들고 상단을 원형으로 만들면은, 요런 형태의 메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스가, 그러니까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두 번째 끝이 25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8로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끝, 두 번째 끝이 됐는데 이게 일종의 돌출의 시작과 끝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8mm가 맞나? 8cm인가? 8mm인가? 8mm짜리 뭐 이렇게 그 원통 같은 걸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돌출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하고 끝점이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모양이 시작에서 끝나지만은 얘는 돌출이 아니라 아까 그 뭐에서 혼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혼합에서는 그 첫 번째의 형태에서 두 번째의 형태까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이제 8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만들어보시면 이제 알겠죠? 예.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요 점이 이제 그 교차된 이제 요 지점이 이제 그 다리가 꽂히는 부분 그 요 뭐라 그러죠? 여기 아까 여기가 하여튼, 아, 보호캡. 보호캡을 작성하기 위한 거니까,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15. 자, 요 헷갈리니까 다시 이제 하는데, 요 시작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원래 15를 이렇게 숫자를 맞춰주면 돼요. 근데 요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적당히 늘어놓고, 아무것도 건지 않고 그냥 숫자 키보드에서, 그 15를 입력을 합니다. 엔터를 치면은요 반지름이 15인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ESC를 두 번 누르고 종료한 다음에 ESC 두 번 누르고 좀 이제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특성 팔레트 창이요. 여기 보면 이제 보이는 경우라든가 중심 마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 이게 떡이 돼서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선을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 십자선 보이죠. 요걸 빼면은 요 십자선이 사라집니다. 그냥 원만 보이는데 중심 마크를 하면은 요 중심선에 십자 마크가 그려집니다. 이게 보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그 정렬을 눌러준 다음에 참조 평면에 해주면 뭐 용도에도 좀 여기 상관없는데 이제 체계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잠수를 잠궈줍니다. 이건 뭐냐면 얘를 움직이면은 얘도 다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 아까 이게 600짜리가 900짜리로 가잖아요. 얘를 정렬을 안 시켜주면은 얘는 900이니까 여기서 150 정도 더 나가겠죠. 그 요 참조 평면이 얘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요거 잠수선 안 잡아주면 얘는 안 움직여요. 그럼 책상이 이렇게 커졌는데 다리는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얘랑 해주면은 자 얘를 900으로 바꿔줘서 얘가 이만큼 150이 올라가면 요 42만큼 떨어지는 요 참조 평면도 150이 올라갑니다. 150이 올라가면은 얘도 얘 따라서 또 150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수선을 걸어준 겁니다. 자, 이제 모드는 이제 상단 편집이 있어요. 상단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니까 좀 아까 요거는 지금 좀 전에 요거는 베이스 편집이에요. 이제는 상단을 이제 편집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뭐냐면 다시 여기에다가 원을, 아, 이게 선으로 돼 있네요. 자, 원으로 바꿔주고 키워주고 여기서 25,
엔터 쳐줍니다. 25인제 25인 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ESC 두 번 나가고 다시 얘를 선택해서 보면은 중심 마크를 체크를 해주면은 자 중심 마크가 또 생겼죠. 그러니까 선택됐을 때만 보이고 선택을 안 되면 보이는 게 이제 선택을 안 해도 보이게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그 정렬을 요거에다 해줍니다. 그리고 잠궈줍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 얘는 지금 한 몸체입니다. 요게 하단이고 요게 상단이에요. 한 몸체인데 분명 얘한테는 정렬이 되니까 얘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일 때는 여기 이게 이제 1200이지만 뭐 1500, 뭐 1800이 커지잖아요. 얘도 움직일 텐데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는 하나밖에 없는데 얘 하나만 움직이고 얘한테 정렬이면 얘한테 정렬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밑에 편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에서 그 두 개의 선에 맞춰서 정렬을 할 게 한쪽에서는 안 되니까 두 부분, 그러니까 하단 부분, 상단 부분을 각자 분리를 해가지고 정렬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이 상단이 없을 때는 이 하단만에만 고정이 됐을 때는 이거에 정렬이 돼 있으니까 얘 따라서 움직이지만 얘한테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 하단을 얘한테 정렬을 시켜줘 버리면 얘 따라서 움직이지만 얘 따라서 움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은 얘, 상단은 얘 맞춰주면은 얘 움직일 때는 하단이 같이 움직이니까 물론 당연히 상단도 같이 움직이겠죠. 얘 움직이면은 상단이 따라서 움직이니까 하단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끝났으면은 완료를 해줍니다. 이제 키워졌고 자 이번에는 이 복사 요게 이제 카피예요. 복사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다음에 옵션 막대 옵션 막대가 어디 갔냐 얘 왜 옵션 막대가 안 보여? 아이, 이 뭐야. 자. 옵션을 해주면 이제 구속이 있고 다중이 있습니다. 구속은 뭐냐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선택사항 분리라는 데 이게 있고. 다중이 있는데 다중은 뭐냐면 이 하나를 여러 번 카피, 그러니까 한 번밖에 카피 안 되는 걸 여러 번 카피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중심을 잡고 아이고 이제 각자 이 내기퉁이에 이렇게 카피를 해줍니다. ESC로 빠져나가고 자 그럼 종료가 됐는데 자 일단은 3D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무슨 접시 모양으로 생긴 게 4개가 생겼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보호캡이 다리에, 이제 다리 맨 밑에 부분에 있는 보호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조 레벨에 있는 평면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앞면에서 본다르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참조 레벨로 갑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다시 이제 돌출로 갑니다. 돌출로 가는데 작업 설면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참조 레벨 해서 보호캡 그러니까 참조 레벨부터 시작해서 보호캡까지 8mm짜리 보호캡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보호캡의 상부로 올라갈 이유가 필요가 있잖아요. 자, 거기가 뭐냐면 이제 보호캡 레벨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평면인데 앞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 요거가 보호캡 레벨이었었잖아요. 요 보호캡 레벨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다시 평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보호캡 레벨에 있는 겁니다. 그리기에서 이제 그 원을 선택을 해 줍니다. 아까 돌출이 선택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에서 돌출의 그 끝을 마이너스 1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25. 그다음에 ESC를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선택해주고 중심 마크를 보이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참조 평면에 정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잠가줍니다. 얘를 보면은 이제 어디 갔어? 복사를 해주고 요거를 역시 다중 지금 다중 클릭이 돼 있죠. 각자 네 개의 면에다가 딱 이렇게 카피를 해줍니다. 이제 네 개가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합니다. 자, 다시 3D에서 보면은 자, 보호캡 위에 위하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얘까지도 보호캡이에요. 그 뭐냐면 그 단순한 그 원통형 그 뭐랄까 삼각 원뿔 잘린 거 이게 이렇게 정확한 형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무가 요 두 개가 돼 있는데 형태가 지금 두 개니까 이렇게 두 번에 날쳐서 한 거 만들어 나 그 그러니까 나눠서 만들어진 겁니다. 재밌는 거는 얘는 하나 선택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얘는 얘만 선택이 돼요. 왜 그러느냐? 얘는 완전히 그 솔리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카피를 한 거고 얘는 만들기 전에 해놓고 카피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개가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뭐 그냥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이게 약간 내가 그 뭐지 모르. 정렬을 뭐 그냥 일단은 그대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만들 차례예요. 다시 참조 레벨로 간 다음에 또 역시 먼저 이제 설정을 먼저 해도 되는데 그냥 돌출을 먼저 선택을 해요. 아유, 프로젝트 저장하랍니다. 그냥 패밀리 1으로 패밀리 1 있지 않았나? 있는데 이게 패밀리 2가 돼야 될 텐데 뭐 이름은 그냥 뭐 원하는 대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패밀리 2로 했습니다. 예, 돌출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해서 이 설정은 이제 보호캡이 아니라 이제 다리로 옮깁니다. 확인. 다리는 이제 좀 위쪽이죠. 그 앞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보호캡이고 여기까지가 예, 그러니까 요 고무가 여기에 요거 이제 요 마른 목골 모양으로 보이는 단면에서 그다음에 상부까지 해서 요거 자체가 이제 보호캡이고 다리는 이제 요 면이에요. 제가 이제 작업 면이 여기서 했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가도 되지만은 이 책에서 나온 건 여기 먼저 하고 여기 먼저 해서 두 개가 양쪽에서 딱 붙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로 올라간 겁니다. 다시 평면이. 이, 얘가, 그, 로프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치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듯이 탁탁탁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 끝에 돌출의 끝이 마이너스 625로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다리가, 이 면에서 내 앞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까도 여기서, 어디야, 앞면에서 보면은, 이 삼각형에서도 얘는 위로 올라갔지만 얘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8,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돼가지고 요 두 개가 합쳐서 10mm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625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냥 625면 위로 올라가겠죠. 마찬가지로 다리가 여기니까 다리, 그러니까 다리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다리니까. 만약에 요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면 플러스 625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얘가 그 보호캡 그 그러니까 일종의 레벨이죠. 그 그러니까 보호캡
그 참조평면이 되고 얘가 다리 참조평면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자르니 참조 레벨하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자 똑같이 원으로 해주고 해서 25. 그러니까 반지름 25짜리 원 파이프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보호캡하고 딱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맨 처음에 했던 거하고 다른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은 맨 처음 거는 아랫면, 윗면이 분리가 돼서 아랫면은 여기, 윗면은 여기 이렇게 분리를 했지만은 얘는 또 달라요. 그 아랫면, 윗면 편집이 안 돼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렬을 해줄 때는 결국 한 군데밖에 정렬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지금 이제 정렬하니까 이 중심선이 안 보여가지고 정렬하기 어려우니까 즉 이제 중심 마크 보이는 거는 뭐냐면 이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렬을 해주려면 중심 마크가 보여야 돼요. 그다음에 앞서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예스 키를 여러 번 눌러가지고 프로파일이 다 복사가 되면은 이제 OK를 눌러줍니다. 자 다시 3D 뷰로 보면은 자 이제 보호캡하고 다리하고 이제 만들어졌죠. 예. 이제 다시 참조 레벨로 들어갑니다. 작성해서 돌출을 이제 또 누릅니다. 이제 기준 패널 설정을 다시 이 기준 패널 설정하는 거는 어떤 레벨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작업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지대로 가야 돼요. 지지대 이 가나다수 때문에 지지대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자, 지지대면은 이제 또 다시 튀어 올라왔다라는 거가 이제 느껴지겠죠. 역시 그리기 패널에서 원을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85를 넣습니다. 자, 왜 마이너스 85라는 건 분명히 이게 지지대 이 참조 평면에서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돌출 시작은 당연히 이 면, 튀어 올라와 있는 이 참조 평면이니까 0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원을 만들어주면서 이번에는 30을 해줍니다. 왜 30이냐? 이 지지대는 이 파이프로 되어 있는 다리를 머금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더 커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ESC 두 번 누르고 빠져나와서 선택한 다음에 중심 마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서 중심점에다 정렬해서 잠그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역시 다중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일반 주택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런 걸 몰랐는데 윗집에 누가 이사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아파트도 아닌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주 사람 괴롭네요. 뭐 이렇게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아 사람들 진짜 짜증나게 만들어요. 자 복사가 됐으면 이제 편집 모드 완료를 합니다. 다시 3D로 뷰로 보면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건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가구를 만들기 위한 도면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다시 참조 레벨로 가고 또 다시 돌출. 돌출을 먼저 해도 되고 설정을 먼저 해도 됩니다. 돌출을 먼저 해놓고 참조 기준 패널에 어디 갔어? 감수 아 참조의 기준 패널에 참조 평면을 클릭을 합니다. 선을 선택을 하고 돌출을 먼저 해도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이제 책에는 돌출을 먼저 하게 돼 있어가지고 돌출을 먼저 했어요. 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간격 띄우기 값을 3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욕 안에가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폭 깊이가 치수 그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바깥선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30cm 띄워진 이 참조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간격 띄우기에 12mm를 입력하고 좌우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회의 테이블에 보면은 이 지지대에 그 바가 기드 그 보처럼 빔이 이렇게 쭉 늘어집니다. 그걸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정렬 치수를 넣어줍니다. 이 12는 하나가 됐지만 여기는 이제 하나가 더 숨어져 있죠. 얘가 그 글씨가 이제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를 잠궈주는 거를 깜빡했어요. 이 잠궈주는 것도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기 패널에서 이제 돌출인데 이제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요게 요 값을 이제 80으로 마이너스 80으로 줍니다. 돌출 값이죠. 이제 돌출 끝값.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작성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 평면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아 표가 아니라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아 이게 뭐야? 아 이 처음에 잘 했어야 되는데 다시 얘를 잠궈줘야 됩니다. 이게 그 먼저 잠궈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ESC를 눌러보면 이게 다시 나타나지를 않아요. 잠궈주기를 해주고 옵션 막대 값에 간격 띄우기를
마이너스 24를 넣어줍니다. 아니야. 해주고 자 간격 띄우기를 해주니까 자 요 간격 띄워주기는요 얘 얘를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제 요 간격 띄우기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띄워준 점에서 24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선을 선택을 해줘가지고 아이고 간격 띄우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깜빡을 했어요. 간격 띄우기는 이제 다시 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 선 따라서 이게 그려지니까요. 이 나타나는 건 이렇게 자물쇠를 곧대곧대 잠가줍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분리, 요거 이제 브레이크예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일정한 간격을 띄는 겁니다. 근데 일단 벽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인식을 해줘버리니까, 얘를 하면은 일종의 그 보이드가 심어지는 구멍이 뚫리는 그런 개념이고, 얘는 완전히 끊어버리는 개념이에요. 이제 적당한 위치에,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럼 이제 얘는 선이, 보시면 이게 두 개로 이제 나눠진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필렛.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오토캐드에 필렛이랑 같은 기능입니다. 얘는 익스텐드나 뭐 그 익스텐드나 아니면은 트림 뭐 요런 개념이면은 얘는 멀티 트림, 멀티 익스텐션이고 얘는 이제 필렛 개념입니다. 이렇게 요 기능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자주 쓰이는 기능은 요 밑에다가 리본으로 달아놓고 쓴다고 그랬던 거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주기인데 여기를 옮겨놓고선 제가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요게 뜨면은 그만큼 제가 이제 자주 쓴다는 얘기죠. 자, 아이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사다리꼴로 만들어졌어요. 이 필렛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캐드하고 방향이 달라요. 얘네들은 계속 남아있을 거를 선택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트림도 남아있을 거를 선택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지울 거를 선택을 해버리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일단 이제 선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편집 완료. 자, 3D 뷰로 보시면은, 자, 다리, 여기 보호대, 다리, 지지대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상판을 만들, 이제 상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상판은 이 위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상판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상판이라는 참조평면 이름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마 이제 이거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인면도에 그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앞면하고 오른쪽하고, 앞면은, 자, 이렇게 넓은 부분이 보인 거고, 오른쪽은 이제 좁은 부분이 보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돌출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기에서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일단 자물쇠를 다 잠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목각기호라는 게 있어요. 이 목각기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각기호를 선택을 해주고
적당한 지점과 이 두 개. 자, 목깎이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얼마를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값을 12로 넣으라고 나왔어요. 아이고. 12 만들어졌죠. 자, 엔터키를 치면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깎이를 해서 목깎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 값이나 일단 넣어요. 그리고 이 값을 12 엔터 마지막 엔터 한번 딱 치면은 이제 목깎이가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이게 회의 테이블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걸 평면에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깎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놓고 이 값을 12로 바꾸고 또 적당한 값 놓고 이걸 12로 엔터를 해준 다음에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목깎이 호가 12가 되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단면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진 거 있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제 편집 모드 완료를 하고 편집 모드를 완료를 하고 참조 레벨을 가면은 어디 갔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돌출 편집으로 하면은 돌출 편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잠그고 잠그고. 자, 이건 이제 뭐냐면은. 다리나 지지대나 보호캡은 평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에 따르면 얘는 반대로 인면에서 좌우로 펴지는 그러니까 편집 방향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참조 평면이 인면에서 만들어진 참조 평면이냐 평면에서 만들어진 참조 평면이냐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평면에서만 참조 평면을 생성을 시켜줬다든지 앞면에서만 만들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면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주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 좀 그러니까 개념이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상판까지 그러니까 상판을 요만큼만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정렬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돌출 끝 돌출 시작이 이 중심 이 선 저 참조 평면에서 각각 600 단위로 정렬이 되게 움직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걸 3D에서 딱 보시면 자 요 어떤 건지 알겠죠? 요 회의 책 테이블 있잖아요. 우리 회의할 때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보면은 회의 탁자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뭐 도면 탁자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그 다용도로 사용하는 뭐 책상으로 사용 나름 쓰기는 이제 이게 편하잖아요. 높이도 높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밀리를 이제 조종하는 거에 대한 건데 이제 패밀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특성 패널에서 그 패밀리 유형을 딱 띄어 보면은 1500 적용. 자, 길어졌죠? 제대로 길어졌어요. 1800. 적용. 자, 제대로 이게 따라가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전혀 지장 없이 이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은 된 거예요. 자, 세 종류의 크기를 가진 패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카테고리 가구에
이제 회의 테이블이라 테이블이라는 그 탁자라는 이 패밀리가 만들어졌고 그 패밀리의 유형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기본 1200짜리로 하고 적용을 해서 바꿉니다. 이제 재료를 지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이제 재료를 넣어줘야지 돼요. 일단 이제 재료를 블록에서는 이제 관리 탭을 누르시면은 요 재료가 나오는데 요 이제 그 관리 이제 설정하는 거죠. 여기서 재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재료 관련 창이 나와요. 원래는 이제 2013 버전까지는 여기서 재료를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 물론 새로운 재료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 2014 버전부터는 기본적인 것들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어떤 모양인지가 나오니까 자, 합판 피막 외장 요게 아마 좀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거를 두 번 클릭을 해주면 얘가 들어오죠. 이 책에서 나온 건 좀 구형 방식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다음에 금속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 연마가 있고 브러쉬가 있고 뭐 이러는데 일단 우리는 스테인리스 스틸 연마를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플라스틱 불투명 검은색 우리 보통 보호캡은 요 검은색 이걸 많이 쓰죠. 이것도 로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철제 스틸 금속 보통 지지대는 일반 금속에다가 검은색 그 페인트를 많이 칠하죠. 그럴 때는 이제 어디 보자 기타에 들어가나 기체 아니고 석재 액체 아니고 보통 어디에 들어가더라 페인트 단열재 아니고 묵재 바닥 아니고 석재 석조 세라믹 아니고 액체 아니고 유리 아니고 직물 콘크리트 타일 플라스터 플라스틱 어? 이상하다. 왜 페인트가 안 보일까? 오토데스크즈 자, 금속에 좀 키워놓고 봅시다. 이거 금속이고 기타 여기에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페인트를 로딩을 시켜놓고 이 페인트를 복제를 하나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지 돼요.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냐면은 페인트 보통은 원래 이제 그 얘는 이제 이 그러니까 패밀리니까 이게 안 돼 있는데 우리 그 프로젝트에서는 이게 사실 로딩이 돼 있어요. 페인트 다시 영어네 검정 그리고 검정의 모양을 색상을 뭐로 해줄 거냐 검정색으로 해줘야죠. 확인 마감은 글로우냐 반광택으로 해줍니다. 왜 반광택으로 해주느냐 모양을
약간 그 유성 페인트를 많이 쓰죠. 저기요. 뭐 색전은 별도로 별따로 건드릴 필요는 없고 차가운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 반광택. 저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얘도 이게 바뀌어 버리고 얘도 이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이게 보통 이렇게 안 하고 기본가 이 새로 만들기를 많이 쓰는데 새 재료 작성을 해주고 이름을 바꿔요. 페인트 검정. 그다음에 검정. 얘랑은 이제 색상을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강조는 비금속으로 해주고 윤기를 약간 좀 나게 해주고 반사도는 이건 건드리지 않는 게 낫죠. 그냥 뭐 이 정도로만 해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원래 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죠. 백색으로. 이름이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아닌데. 이 삭제. 원래 있던 페인트 그대로. 자, 물리적 재질, 그래픽, 모양.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요 부분도 이제 제가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재료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존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제 이걸 해줘야 하세요. 에이, 참 답답합니다. 이 복제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그 아마 레빗의 이 버그인 것 같아요. 이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자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명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꾸거나 뭐 했는데 편집을 해도 얘를 모양에서 다른 거로 바꿔버리면 같이 바뀌어버리는 거. 요게 아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번 버전에서는 이게 정정이 되려나요? 삭제. 이런 거 삭제. 어쨌든 페인트 검정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냐면은 유성 페인트니까 지금 윤기가 나야 되는데 단순한 윤기가 아니라 반사도 약간 돼야 돼요. 그래서 반사도도 기울이. 아이고 너무 반사가 돼버리네. 붓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뭐 이 정도만 적용할게요. 그냥 하기. 자, 그래서 재료는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써보자. 다시 금속에 검은색이 있나? 세틴이라는 게 있는가 본데, 금속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틸. 그냥 쇠로만 되어 있네요.
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얘는 뭔데? 제거. 만들어 쓸데없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하여튼,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자재, 나무, 그다음에 플라스틱, 페인트,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자,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특성의 작성의 이제 특성의 그 패밀리 유형, 이건 뭐지? 아, 그 카테고리. 아까 카테고리 유형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인지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카테고리의 특성이고, 요게,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 매개 변수고, 요거 패밀리 유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이 매개 변수를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패밀리 유형은 요 부분, 요거였었죠. 이제 매개 변수는 요 부분이 들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을 상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분야는 뭐 주로 있는데 그냥 공통이니까 매개 변수 유형을 이게 재료랍니다. 매개 변수 유형은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같이 치수,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치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 면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재료니까 재료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 매개 변수가 치수 말고 이제 재료 마감제 해가지고 이 매개 변수가 생겼어요. 상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재료 및 마감제니까 종류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추가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대 네. 치수가 아니고 이게 매개 변수가 길이인 경우에는 치수에서 뭐 뭘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길이가 아니라 이제 재료. 재료 마감제도 여기에 뭐 어디에 무슨 어떤 재료냐 어떤 마감제냐 뭐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일단 재료를 해주고 또 추가 지지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리 길이가 아니라 재료로 바꿔주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개 변수의 유형이 어떤 거냐, 재료냐, 그랬더니, 재료로 별도로 잡혀가지고, 재료 및 마감재료에서 여기 타이틀이 바뀌었죠. 만약에 얘가 문자다, 그러면 이게 문자라는 이 타이틀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뭐, 문자. 확인하면, 야, 문자 생기잖아요. 그쵸? 자, 얘를, 다시 수정을 해서 이게 아이고 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제거 다시 추가 다리 재료 요거 재료 및 일반으로 바꾸면은 확인하면은 또 엉뚱한 일반으로 생기는 겁니다. 나 계속 왜 이러지? 매개 변수 제거 추가 다리 얘를 매스 밀도 분할 형상 이게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 봐.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가 그 어떤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개 변수 유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룹 매개 변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건 수정이 안 되네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개 변수 바꾸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건데, 자, 그냥 어쨌든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길이가 아니고 재료, 재료 및 마감 재료 확인. 오케이. 자, 이렇게 네 개의 어떤 그 매개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재료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좀 전에 놀라셨죠? 자, 자리에 카테고리별을 누르면은 내가 입력을 해야 되지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요걸 딱 눌러주면은 재료가 뜹니다. 좀 전에 뭐였나요? 좀 전에 다리였죠. 자, 다리는 뭐였어요? 스테인리스 글라스였잖아요. 스테인리스 스틱. 자, 보호캡. 보호캡은 뭐였냐? 플라스틱이었죠. 플라스틱. 자, 상판은 목재였었고, 지지대는, 어디 갔어? 페인트, 검정 페인트. 네. 적용 시킵니다. 이제 설정이 됐으면은, 자, 사실적으로 넣으면은 전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을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얘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또 이거를 해줘야 돼요. 아, 지금 재질을 설정을 이게 하나하나 이게 다 해줘야지 돼요. 이거 뭐 전체를 해줘보면은 재료 이렇게 이게 없어요. 이게 상판이잖아요. 여기서 요걸로 해버리면은 이제 요걸 누르면 재료가 많이 나와요. 이 그 어떤 거 그 아까 좀 전에 그 뭐였죠? 이 매개 변수하고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은 강제로 그냥 재질을 지정해 주는 거고요. 얘를 눌러서 해주면은 지금 상판 확인. 그게 상판으로 바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지대. 예, 보호캡. 한번 써보자. 상판, 보호캡, 보호캡? 얘 보호캡이 아닌데? 아, 얘는 이름이 안 정해져 있구나. 아, 얘랑 같은 거죠. 자, 이름을 따로 이게 정해주면은 이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얘도 지지대로 지정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판인데 내가 이름은 상판이지만 상판이라는 이름이 지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지정해 주는 거더라? 아, 여기 원래는 이 카테고리인가 여기서 이게 지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이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돼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뭐 자 얘는 다리 이 보호캡이 하나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해주고 보호캡. 자,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 맞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얘는 이게 렌더링이 되던가? 렌더링이 안 되죠, 얘는. 렌더링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는 렌더링이 안 되고 얘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건축 템플릿.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패밀리 2. 자, 일단 프로젝트에다 삽입을 시켜 놓고 기왕 하는 김에 여러 개 해놓은 게 낫겠죠? 그다음에 기왕 볼 거 카메라 뷰로 보죠. 기왕 볼 거 높음으로 놓고 어때요? 이제 비슷한가요? 회의 테이블, 뭐 도면 테이블, 뭐 사이드 테이블 사용하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렌더링 빠르죠? 간단하니까 굉장히 빨라요. 프로젝트는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요 회의 테이블을 만들면서 이제 그 어떤 카테고리 그다음에 재료를 지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재료를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해요. 흔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OS 계통, 그러니까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계 쪽에서 보면은 그 맥킨토시의 그 OS랑 그 PC의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랑 이렇게 그 윈도우즈랑 이렇게 두 갈래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라고 그러고 그 이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멀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OS가 이제 뭐 양대산맥은 우리가 PC에서는 양대산맥으로 그 윈도우하고 그 맥킨토시하고 두 개를 보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뭐 유닉스 계열이냐 아니면은 그 윈도우 계열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유닉스는 범용, 그러니까 뭐 슈퍼컴퓨터부터 PC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열이고 윈도우즈는 오직 PC만을 위한 거고 맥킨토시는 예전에는 이제 독자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죠. 그 옛날에 그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뭐 스티븐 잡스가 나가가지고 그 세운 회사에서 만든 그 컴퓨터가 그 유닉스 기반으로 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애플 사이에 복귀하면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살라살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개념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맥킨토시처럼 직관적으로 뭐 재질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통일화됐으면 좋겠는데 얘는 다 직접 재질을 매기는 방법이 있고 어떤 그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넣는 방법이 있고 뭐 이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그 방향이 다양해지니까 사용자들은 자기가 편한 부분을 찾아서 쓰면 된다라는 그 자기한테 더 능숙한 부분을 찾았으면 된다라는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지만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많아 방법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퍼펙트한 전문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았을 수가 있지만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해놓고 나면은 아 저렇게 할 거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질을 선택하는 부분이 오히려 3D Max나 이런 것보다 약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파라메트리, 그러니까 파라메트리가 뭐냐면 미리 이제 치수나 뭐 어떤 재질의 어떤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먼저 지정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좀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할 때마다 재질의 성질을 계속 넣게 해준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급하게 스케치식으로 대충 만들어서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까다롭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막 직접 이렇게 해서 해준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것도 아주 퍼펙트한 능력자들한테만 그런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처음 배우는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회의 테이블을 만들면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실제 사무 공간을 꾸밀 때 인테리어적인 디자인 요소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